오늘도 네. 김영찬 리포터 나오셨는데 우리 김영찬 씨와 함께하는 네. 와랑와랑 뉴스 오늘 첫 순서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오랫동안 그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논쟁의 중심이었던 영리병원 문제 네.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어찌됐든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녹지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네. 네.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한데 그 과정들을 좀 쉽고 간략하게 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좋을 텐데요. 2017년도에 이제 중국 녹지그룹이 서귀포시 동호동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778억 원을 들여 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도에 개원 허가 신청을 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놓고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논란이 거셌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주도는 2018년 8월부터 사상 처음으로 도민 공론화 절차를 가졌는데요. 찬성 측은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 불허하면 중국 투자가로부터 손해배상이 우려가 된다. 반대 측은 공공의료가 무너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서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 도민 공론화로 불허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네. 그런데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면 우리 문 못 연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지난해 3월까지도 문을 열지 않았고 제주도는 그래 알았어 개설허가를 취소해버립니다. 약하게 좋았네. 그래 알았어. 알았어. 개설허가 취소할게. 어, 예. 뭐 이렇게 됐다.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리얼하게 느껴지네요. 예. 그냥 쭉 읽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 알았어. 알았어. 하지 마. 그런데 네. 결국엔 그 녹지그룹 측은 결국에는 내국인 외국인 관계없이 네. 전부 다 이제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싶은데 그걸 이제 금지해버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개설허가 취소된 지 1년 만에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법정 다툼이 지난 화요일에 있었거든요. 네. 첫 공판부터 진짜 양측이 팽팽했다고 합니다. 네.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정리를 해드리면 녹지 측은 제주도지사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도지사의 네, 권한이 도지사에게 없다. 권한이 없다. 당초 계획과 달라져서 개원이 지연된 건데 개원 시점을 지키지 않았다고 허가 취소를 한 건 부당하다는 거죠. 네.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국내 재판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국제 소송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어서 녹지그룹 측이 간단히 물러서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아,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소송이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될 텐데 네. 말이죠. 제주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는 걸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제주도는 이제 제주특별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 네. 네.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시민사회단체 반응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거셉니다. 나오고 네. 있나요? 의료 영리화를 저지하겠다는 시민단체들은 재판 당일 화요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네, 가졌습니다. 녹지 측의 잘못된 소송을 즉각 처리하고 오히려 사업을 기획한 JDC와 협의를 해서 비영리 전환, 나아가 공공병원화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도 우려를 했던 이유가 네. 내국인 진료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국인 진료를 네.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문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좀 부족해질까 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데 서귀포 지역에서도 사실 이런 기대도 있고 네. 우려도 같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서귀포 지역 위성군 당선자를 직접 만나잖아요. 네, 만나셨죠. 이른 아침에. 네. 가장 우선시하는 공약 어떤 게 있으실까요? 서귀포에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네. 했는데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을 서귀포에 있는 헬스케어 타운에 네. 유치를 해서 그곳을 이제 제약과 바이오의 이제 클러스터 단지로 예. 예,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산업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게 이게 또 얼마나 잘 또 지켜질지 이것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영리병원 자체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가 사실 반대 입장을 네. 폈어요. 영리병원이 생길 수 있는 이런 환경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정책들을 좀 잘 펼쳤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입니다. 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이제 다음 소식은 코로나 사태로 이제 제일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바로 제주 관광업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주.
다음 주에 이제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휴. 네, 4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목요일에 석가탄신일, 금요일 노동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주간이면 화요일 어린이날까지 쉴 수 있는 그야말로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제주가 제2의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실 정도로 지금 골프장 예약 끝났고요. 네. 다 끝났대요. 골프장. 아, 전화해봤어요. 네, 다 끝났대 이미. 아니야, 언론 보도에 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특정 시간대는 네. 벌써 10만 원대가 넘고 예약도 거의 끝났고 네. 뭐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음 주가 사실 우리한테 네. 뭔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지만 뭔가 괜히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 관광업계에서는 네. 약간의 기대는 갖고 있지만 네. 도민들은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괜히 확산될까 봐. 네. 제가 그래서 관련 업계 쪽에 전화를 한번 좀 드려봤습니다. 아, 네. 렌트카 회사도 이제 저랑 좀 굉장히 친한 후배가 이제 사장으로 있는. 어, 네. 그래요? 네, 그곳에 출세했군요. 네네. 네. 사장이 벌써. 네. 집이 잘. 차 그 렌터카 몇 대 정도 갖고 계신가요? 한 지금 한 500여 대. 오, 500여 대를 좀 갖고 있고 그 네. 친구 말로는 자기네는 한 중간 정도다. 아, 네. 네. 근데 이제 거의 예약률이 80% 정도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승합차 몇 대만 제외하고 자기네들은 네. 지금 이미 예약이 다 끝난 상태다. 그리고 호텔 측도 다음 주에는 예약이 거의 90% 이상. 네, 예약이 꽉 찬 상태라고 합니다. 이야. 사실 예전 같으면 지금 요 4월 말, 5월 초 이때가 사실 또 아주 또 성수기잖아요. 사실 성수기죠. 네. 제주에서 뭐 네. 전혀 그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네. 정도로 성수기인데 그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조금 여유는 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호텔이나 뭐 렌터카 이런 부분들. 이제 일단 항공편 같은 경우에는 항공편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편수 자체가 네. 예, 편수가 자체 줄었기 때문에 이게 막 매진이 된다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찾아온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반짝 특수니까 그렇죠. 조금 더 이제 관광업계에서는 네, 이 기간을 좀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먼 것 같다 네, 좀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좀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가 어떤 회복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네. 네. 뭐 관광공사나 관광협회 쪽에서 좀 더 분석을 하고는 있다고는 합니다. 일단 뭐 입도객만 봐도 1월 20일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로 입도객이 확 줄어서 열흘 만에 관광객이 이제 전년도와 비교해서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특히 또 2월 4일 무사증 제도 이제 제주 입국 노비자 제도가 일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때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급속하게 줄어서 현재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고 3월 말에 관광객이 바닥을 치고 아주 조금씩 아까 뭐 말씀하셨던 건 신혼여행이나 이렇게 되면 조금씩 여행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회복은 되고는 있는데 현재 작년 대비 50% 그리고 6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오랜만에 황금 연휴를 맞아서 제주를 찾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고 사실 좀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네. 그렇죠. 네. 한편으로는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로 조금씩 더 조심하면서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외출을 자제하시면서 스페셜 방송을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집에 계시면서 네. 이제 토요일 아침에는 네. 와랑와랑 TV 보는 걸로. 네, 제주도 연예인 네, 김성홍 씨와 함께하는 와랑와랑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무슨 무슨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네네. 제가 노래를 좀 불러볼까 했는데 가난한 시내 집에 제 생각에는 이거 아마 통편집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의 꿈을 열었던 노래 정말 못 이제 나와요. 나와 이제 나와요. 네. 이제 나와요. 외로운 꾼이 한 마리 네, 노래하지 못하는 걸로. 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네. 그 외로운 곤이 한 마리 요 소절을 들으려고. 네, 네, 네. 예. 그래. 가난한 시인의 집에 내일의 꿈을 열었던 외로운 곤이 한 마리. 네. 아니게 되면 편집을 하실 거면 제작진이 좀 이제 음악을 좀 깔아 주세요. 그렇죠. 이걸 네. 좀. 어벤져스님, 곤이는 타짜의 그 곤이? 자, 그저 곤이 얘기가 사실 뉴스에 막 나왔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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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소유권 분쟁 얘기하시는 네,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사연은 좀 이렇습니다. 제주의 한 골프장에 잘 살고 있었던 곤이가 있어요. 네. 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서 야, 이 곤이 우리 거야. 돌려줘.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저게 원래 여기 골프장에 있던 게 아니란 말인가요? 네, 골프장 측에서는 네네. 아니 어느 날 얘네들이 와가지고 잘 지내왔고 정도 많이 들었대요. 그렇죠. 네. 난데없이 무슨 소리냐. 네네네. 왜 니네 거냐. 이제 우리 골프장이 명물이다 얘네가. 네네네. 니네 거는 증거 있냐. 증거 확인되면 돌려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고니가 이제 자신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목장이 있는데
이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야, 우리 게 맞아. 우리가 네. 10년 전에 미국에서 사서 관상용으로 들어왔고 한 마리가 우연히 놀러가지고 다시 형제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한 거다. 네. 아무리 뒤져봐라 제주도에 이런 품종이 있나. 네. 안 주면 DNA 검사라도 해서 우리 거라고 입증해서 가져가겠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양측이 정말 팽팽합니다. 주장이 팽팽하고 제가 그 어느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고니가 제 발로 아니 제 날개로 들어와서 정착한 건데 골프장에서 내줄 의무가 있는가? 그렇죠. 그런데 고니의 소유권이 입증이 되면 사유 재산이니까 돌려줘야 될 것도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참 특이하고 재밌는 상황이라고 참 얘기를 어려운 상황이네요, 진짜. 네.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고니들의 그 자신의 그 결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쟤네들이 과연 내가 어디고 살고 싶은가? 그렇죠. 그러니까 쟤네가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살고 싶은 쪽이 이쪽에 또 있었기 때문에 저 호수 있는 데로 오지 않았을까요? 네. 목장에 살다가 네. 골프장으로 왔단 말이죠. 네. 만약 김성우 씨라면 어디서 살겠어요? 자기가 고니라면 골프장. 네. 그것도 무슨 질문이냐? 근데. 아니, 원래 살던 데로 갈 거예요? 아니면 새로 정착한 데 있을 거예요? 나는 목장과 골프장으로 봤을 때 네. 공시지가가 높은 데를 가서 한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고니는 과연 그럼 이게 주인이 누구냐? 네. 또 이거는 또 우리가 또 네.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좀 답답해서 고니를 네. 제일 잘 알 것 같은 분 김완병 새 박사님을 저희가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전화 연결되어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저 곤이라는 새가 일단 어떤 새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그 우룽고리는 우리나라 동아시아에는 없는 거고 저쪽 알래스카라든가 캐나다, 미국 쪽에서 서식하는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곤이가 뭐 이렇게 울음을 내나요? 그래서 우룽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 트럼펫 그 악기 소리를 내가 낸다고 해서 우룽곤이라고 곤이라고 이름 붙여졌죠. 예. 그러면 이 곤이가 좀 이렇게 가격이 비싼가요? 가격. 아니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가요? 아, 사왔다고 하니까 처음에. 아 이건 저쪽 미국 쪽에서는 그 관상용으로 많이 키워요 사실 이게. 네네네. 한 마리가 한 100만 원 정도 하나요? 아 100마리 더 가죠. 비행기 타고 왔는데. 아, 아 거기에 항공료를 포함해야 돼요. 아 맞아 맞아. 예, 예. 그 골프장 연못에 그 물고기를 예, 예. 이걸 잡아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 골프장 입장에서는 골프장이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 권위는 뭐 답생이긴 한데 사실은 그 수생 연못 같은 데서 그 수초를 많이 뜯어 먹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권위한테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주인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건 권위가 선택해야겠죠. 권위가요? 권위가. 이게 야생동물보호관리법에 의하면 그 보호 장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탈출하지 못하도록. 아 원래 사왔을 때는 네, 허가할 때 하고 또 관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다행히 이 큰 고니가 다른 새처럼 생태 교란을 일으킬 정도가 약해서 다행인데. 네네. 이런 경우는 상당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유해 동물이 아니고 관상용으로 네. 많은 사람들한테 네. 또 사랑을 받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소유권 분쟁이 일어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 결국에는 이게 뭐 그 대기업 측에서는 뭐 예. DNA 검사라도 해서 소유권을 인정받겠다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예, 어떻게 예. 듣기에는 그 얘기도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처음에 관리를 잘 하고 있었으면 그 권위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사라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권위가 사라졌다든가 이렇게 뭐 찾는다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다가 이제 하니까 골프 측에서는 좀 황당하실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이게 생태계 교란 우려의 문제도 있는 거고, 예, 예. 사실은 이제 관리에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네. 박사님이면 좀 어떨 것 같습니까? 고니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니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서식지를 찾는 게 급선무잖아요. 그렇죠. 제동목장에 있는 그런 현장 제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쪽 사육 환경이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고니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네. 살기 가장 좋은 곳 현재 네. 그 이렇게 그 호수가 있는 그 골프장이 그렇죠. 가장 본인이 살기엔 좋았기 때문에 그걸로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시는 거죠? 그렇죠. 예예.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혹시 그 목장과 골프장이 어떤 전문가 예, 예. 의견이 필요해서 박사님을 모시면 가서 같이 좀 이렇게 중재를 도와주실 수도 있으신가요?
예, 저는 항상 권위 편을 들겠습니다. 네, 항상 권위 편.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박물관의 네. 김완병 박사께 권위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자, 문자가 지금 댓글 네. 들어온 게 있는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니 리님께서는 권위의 자유 의지를 존중합시다. 네. 라는 의견을 주셨고 네. 박사님은 권위 네. 통역사다. 네. 아침 드라마 소재 같네요. 업둥이 키워놨더니 생모가 찾아왔어. 아, 비유가 아, 이거 이분은 아침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이고 제가 볼 땐 싱이 왕자님 오늘 그 선물 네. 받을 수 있는 후보에 충분히 들어올 수 이야,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인데 네. 오싹오싹 팬티님 네. 아이디가 참 아이디가 참 고니를 네. 스튜디오에 데려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궁금한 네. 게 네. 고니도 이런 사실을 알까? 아. 걔네들이 모르겠죠. 상사자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자기네를 네. 두고 이렇게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걸 알고 있을까 저는. 저는 네.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그 이렇게 호수에서 놀고 있는 네. 모습 봤잖아요. 우리와 전혀 관계 없는 분들은 평화롭게 네. 네. 잘 살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제가 이행시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행시. 그렇죠. 아 고니로. 고니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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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로 하겠습니다. 운 좀 띄워주시죠. 오늘 좀 띄워드릴게요. 네. 자 고. 고니야. 끝이에요? 예, 끝이에요. 고니야. 니. 니네 집 어디고? 아, 그렇지. 누네 집 어디고? 누네 집 어디고? 왜냐면 지금 이거 집이 어디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물어봐야죠. 네. 자, 오늘도 아주 명쾌한 소식, 또 즐거운 이야기 함께 네. 나누셨던 우리 김영찬 씨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